까칠하게 하지마. 단백인데 삽살이에요. 원래 지금 한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인데요 만 나이로 10살이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넘은 나이. 그 오랜 인연의 시작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파양당한 강아지를 품고 키웠다는데요. 발바닥에 초콜릿이 5개 박혔대요. 추위를 많이 타는 담도기와 산책을 나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려와. 내려와도 돼. 내려와. 알지? 담덕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용맹스러운 군주 광개토 대왕의 본명에서 따왔습니다. 듬직하고 의젓해 보이죠? 정원 식구들은 다들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엄마가 오늘 담덕 이리 오세요. 요즘 스텔라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 온실입니다. 온실 입구에서 너희들을 제일 추운 곳에서 지켜달라고 여기다 뒀는데 꽃까지 피워주니까 감동이다, 감동. 고맙다. 마치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듯 고요하고 잠잠하게 겨울을 보낸 풀과 나무. 아직 산중의 바람이 매서운데 이들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눈치챈다네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죠. 흙냄새만 맡고도 식물의 변화를 알아채는 담덕이. 지난 겨울 참 추웠는데 기를 쓰고 살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티트리는 올 겨울에 많이 아팠어요. 12월에 영하로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며칠 동안 티트리가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잘못될까봐 신경 많이 썼어요. 물을 엄청 많이 주면서 얘한테 살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살뜰하게 보살피는 정원사의 마음이 전해졌겠죠. 늘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웃어주는 그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온기를 느낀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 널브러져 있어도 되면 늘 그렇게 얘기해요. 3월 초까지. 1년 내내 푸르고 싱싱하게 하려면 너무 긴장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좋더라고요. 식물이나 아이나 키우는 마음은 매한가지. 닥달하고 채근하면 어깃장을 부립니다. 그렇게 수울리대로 가꾸고 보살피다 보면 어느새 쑥 자라있고 철마다 다른 기쁨을 주죠. 자식과 비슷하답니다.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이런 정원이나 농원이나 땅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사 올 때는 여기가 공사용 그 아스팔트 깔아는 것부터 부어놓고 온갖 쓰레기들이 여기 가득했었어요. 2003년 도시를 떠나온 그녀는 산속 버려진 땅에 밀을 심고 갈아엎기를 반복하면서 땅심을 길렀습니다. 반드시 이곳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원하는 자연은 밤에 불빛이 없는 데에서 나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걸 원한 거예요. 부지런히 식물을 심고 길러 황량했던 땅은 이제 제법 근사한 정원이 됐습니다. 여기 이사할 거니까 여기 두드릴게. 여보, 얘가 잘 안 빠져. 여기 쳐도 얘가 12월 10일까지 밖에 있었던 애라서 내가 해주려고 그랬거든. 다른 애 하려다가 얘 하려고. 이렇게 살아요. 분갈이를 할 때면 기름진 배양토와 함께 꼭 넣어주는 게 또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이까 추위쯤이야 뭐. 꽃샘 추위. 그런 거 대수롭잖잖아?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다 알아듣는 아직은 조금 살살할 수 있고 여기는 4월, 3월에도 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지칠 수도 있는데 심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견뎌낼 것 같아요. 어린 생명이 자라는데 믿음만한 양분이 없겠죠? 늘 바쁜 숲속의 정원, 보살펴야 하는 게 많답니다. 선생님 다녀갔나 보다. 밥 다 먹었잖아, 담도. 담도 우리가 늦었어. 이리 봐봐, 밥 다 먹었잖아. 선생님이 누구예요? 아, 선생님은 대나무 숲에 사는 고양이예요, 고양이. 고양이요? 물도 담고 줘야 돼요, 네. 고양이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르는 건 아니고요. 바깥에 살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바람 불면 댄잎들이 소곤소곤 소리를 냅니다. 그 정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텔라의 정원으로 찾아드는 손님이 있는데요. 사뿐히 올라설 수 있게 디딤판을 달아두고 바람 막아줄 집과 밥까지 마련해뒀습니다. 밥 많이 먹어라. 낯 가리는 손님을 배려해 자리를 피해주는 담덕과 스텔라. 그런데 서든니가 아닙니다. 오늘은 검은 양복의 신사 미스터 블랙이 찾아왔네요. 20대 때도 이상하게 저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푸근하고 넉넉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제 자신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요 모습들이 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숲속의 정원, 늘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여보, 담덕이 머리 손질 좀 도와주세요. 네. 앞머리. 응, 앞머리 괜찮아요. 할 때 됐어요. 어이 저런다. 가만 어이 저런다. 어이 저런다. 가만. 행여나 다칠까 앞머리는 손도 못 대는 스텔라 대신 남편이 가위질을 배웠다죠. 그 손길이 익숙한 듯 의젓합니다. 아, 우선선 1번. 누구한테? 선순위 1번입니다. 누구한테? 제 사람한테. 2번, 3번 지나서 4번입니다. 2번, 3번 누구예요? 아, 애들요. 사람 애들 있어요. 꽃들이 날 보고 꽃이랑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스텔라. 이 옷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남편이 만들었어요. 네, 대단한 남편. 어디 옷뿐인가요? 머리띠와 가방, 막 입는 티셔츠도 사랑으로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었다는데요.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집에서 인터넷 보고 혼자서 밤새워서 재봉편 했습니다. 와. 그래서 원단 수탁해 버렸죠. 남편이 스텔라 바보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아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남편은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냉장고 택배함이라는데요. 택배 보관도 좋고. 오래전에 쓰던 냉장고인데 이게 냉장고를 버리는 게 이 스텔라가 이게 좀 아깝기도 하고 환경도 그렇고 하다고 이거를 택배함 쓰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달래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스텔라가 해달라 하면은 하게 됩니다. 네, 해야 합니다. 예. 택배함. 아, 택배 뭔가 와 있네요. 물건이 용도와 쓰임에 따라 달라지듯 사람도 인연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뭐든지 뚝딱 만들어주는 맨손의 마법사 덕분에 스텔라는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뤘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비밀의 문, 소설 빨간 머리 앤의 초록 지붕집을 뜻하는 그린 게이블스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근사한 야외 부엌인데요. 남편한테 좋은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비 오는 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햇볕과 바람을 좋아하는 아내의 키에 맞춰 낮은 창문을 내고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두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엔 차 한 잔 하고 정원 일 없는 날엔 요리를 한답니다. 이 넓은 정원에서 오롯이 스텔라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죠. 요리하는 게 더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딸기 나오는 철이니까 딸기랑 라벤더 넣어서 잼 만들어 두면 요긴하게 금방금방 빵에 발라서 먹어도 되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설탕만 넣는 게 못내 아쉬워서 생각해낸 게 허브입니다.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고 소화도 잘 된다는데요. 말린 라벤더 꽃잎은 그냥 넣어도 좋지만 이렇게 잘게 으깨서 넣어주면 향이 한층 더 진해진답니다. 여기에 시간 몇 스푼 더해지면 더 달콤한 잼이 완성될 테죠. 상쾌한 세이지와 캐모마일을 블렌딩한 따뜻한 허브티도 한 잔 곁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지. 차를 막걸리 마시듯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야. 차보다 막걸리가 더 좋아. 손자 죽어요.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으실 생각하신 거예요? 밥 안 주면 다 해요. 손자 죽어 안 좋다는 사람들 답답한 게 없어서 안 좋아요. 밥 안 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는 거잖아.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항상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아직도 저기 아마 종이접기도 잘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전히 소녀 같은 아내,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진 30년 전과 지금 남편이 보는 아내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예, 네, 근데 20살 때 이랬으면 참 이쁘다 했는데요. 50 넘어까지 이런 거 사니까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네. 세월에 무뎌지는 것보다 그 감성이 있는 게 계속 있는 게 훨씬 좋죠. 지금도 소녀 같은 아내와 소년처럼 그 곁을 지키는 남편. 어른 아이로 사는 이 부부가 만들어온 숲속의 정원이 참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